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도 저희와 함께 해보시죠. 6월 17일이고요. 증시 셔터업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출석 체크를 해주신 분들 계시죠? 루시아님, 고이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슈님 오셨고요. MC 김님, 케이트 판다님도 오셨고, 알렉산더님 오셨는데, 모두들 오늘장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간밤 미국장 분위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박재영 차장님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겠죠?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차장님, 제가 마이크를 안 제가 마이크. 차셨대요. 네. 깜짝 놀랐네요. 아, 네. 저는 순간 제가 네. 마이크를 안 찼나 해가지고 제 마이크를 살펴봤는데, 워낙 오늘 좀 약간 정신이 없는 날이긴 해요. 네. 네. 뭐 예상은 하고 있었죠. 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시간차 공격이 나올 것 같다. 네. 경기 침체. 그런 얘기 계속 드렸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어제 미국 증시가 크게 하락을 했네요. 뭐, 근데 기존에 계속 저희 방송 보셨던 분들은 뭐, 올라오면 좀 팔아야 된다. 뭐, 62선에서 팔자. 제가 고점이 2680이다. 그런 얘기 해와서 어느 정도 대응이 좀돼 있으신 분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제가 지지난주부터 뭐 이제 엔화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간밤에 또 엔화가 또 급등을 했어요. 절상 되면서 예상했던 대로 되고 있는데 기분은 뭐 그렇게 좋진 않네요. 안 좋은 전망을 했기 때문에 그거대로 간다라고 해서, 아, 사실 기분은 좀 좋지 않은데, 그렇지만 우린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지. 괜히 뭐아 좋아질 것 같아라는 그 희망 고문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서요. 있는 그대로 좀 바라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한발좀 떨어져서 보면 좀 객관적으로 볼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비중을 조금 줄일 필요는 있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재영 차장님 얘기 듣고 대응했으면은 사실은 그래도 전략들 잘 짜고 대응했긴 했을 텐데, 네. 과연 그말 그대로 들으신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 쉽지 않은 일이죠. 네, 그러니까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어쨌든, 일단은 출발을 좀 기다리면서, 사실은 오늘장 분위기가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긴 했는데, 네. 아마 좀 매일 눈인 시청자분들은 아실까 싶은데, 프로필 사진 새로 찍으셨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쵸? 이렇게 딱 멋있게 이렇게 찍으셨던데. 예, 제가 사실 책을 쓰고 있는데, 다음 주 정도면 나오는데, 이것도 타이밍이 너무 좋지 않아요. 장이 좋을 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막 주식이 아주 꼴보기 싫은 이런 시기에 이게 나오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사실 진짜 고수가 되고, 이제 이쪽에서 살아남으려면, 지금 같은 시장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면, 재작년 같을 때는 사실 가만히 있어도 시장이 돈 벌어주거든요. 그, 뭐, 우리가 잘해서 번게 아니라, 시장이 그냥 다 같이 올라가니까 번 건데,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지고 나서부터는 진검승부가 시작됩니다. 선수들의 시장. 근데 그런 거에 이제 공부를 좀 열심히 하시려면, 제가 쓴 책을 좀 읽어보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될것 같아요. 네. 저희 짜고 치는 거 아닙니다. 저 다음 주에 책 나오는지 몰랐어요. 그냥 네. 프로필 찍으셨길래 제가 여쭤봤는데. 프로필을 갑자기 왜 찍었겠습니까? 아, 저는 그냥 업데이트를 하신 줄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예. 프로필을 태어나서 처음 찍어봤어요, 프로필 사진을. 되게 잘 나오셨더라고요. 아, 그 선생님께서 약간 그 성형외과 의사 같이 이렇게 잘 만져주셨더라고요. 어쨌든 본판이 되니까 네,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가 됐더라고요. 근데 저는 눈에 띄었던 게그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에게 올해 3분기부터 LTV,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비율 상한을 지역 그리고 소득, 집값과 무관하게 80%까지 확대해 주겠다. 저한테 해당이 되는 내용이라서 네. 눈에 많이 띄었는데, 근데 제목에서는, 아, LTV 늘려주면 뭐하냐. 관건은 금리다. 주택담보대출 지금 금리가 막 8%까지 오르는데 대출하기 쉽지 않을 거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좀 눈에 띄었습니다. 뭐할 사람은 하는 건데, 뭐 한번 해보라고 하죠.
이게 젊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할 텐데, 아, 이 부채의 무서움을 한번 실감을, 저도 이거 계산해 봤거든요. LTV 80% 무조건 다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6억까지 가능한 네, 거잖아요. 맞아요. 6억까지 가능한 건데, 6억이면, 지금 7%라고 가정하면 7, 76, 42? 1년에 4,200만 원이에요. 4,200만 원이라는 돈을 이자로 다 내려면 급여 소득제 하는 연봉이 한 5,400만 원 정도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연봉 5,400만 원짜리가 그냥 이자로만 싹다 날아가는 거예요. 연봉을 통째로. 예. 근데 제가 어제 이 얘기를 김민희 차장이랑 하다 보니까 형님 그건 아니고 이건 원리금 상환도 들어간다고. 그러면 7, 8천, 그러니까 7, 8천으로도 안 돼요. 왜냐면 급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세금이 더 많아지니까. 한 7, 8천 벌어야 이자 감당할 수 있는 6억 빌리면. 그런 수준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자랑 원금 감당할 수 있는. 네. 빌릴 수 있는 사람이 뭐,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쉽진 그러니까 않을 거다. 조심해야 된다. 제가 요새 이제 20, 30대 청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야, 너희 지금 너희끼리 모여서 뭐 이렇게 경제에 대한 이야기 하지 마라. 아버지한테 물어봐라. 아버지 세대한테. 아버지 세대한테. 왜냐면 이제 그때는 저도 못 겪었지만 이제 인플레이션을 겪어봤던 세대거든요. 예. 그때 세상이 어땠는지 지금은 아무도 몰라요. 최근 10년 동안 디플레이션에 갇혀 있었던 인플레이션이 없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줄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세대한테 한번 여쭤보면, 그때 시대가 어땠어요? 라는 뭔가 좀 힌트?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세대여서 지금 완전 다른 시대에 살 수도 있습니다. 당분간은. 예. 그래서 좀 조심을 해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때는 또 집값이 그래도 오르긴 해서. 지금과는 또 차이가 조금은 있지. 엄청 후구구구 오르긴 했잖아요. 글쎄요, 그때도 많이 올랐고, 지금도 많이 올랐고, 뭐, 그건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지금도 하긴 맞아요. 네, 집값 많이 올랐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짧게 볼게요. 그 손흥민의 패션 브랜드 기억나세요? 혹시 귀국할 때그 힌티의 왼쪽에 NOS7 이렇게 적혀 있었잖아요. 그 브랜드 정식 출범일이 또 오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전에 일부 상품이 공개가 됐는데, 상품 사진과 가격이 공개가 돼서 좀 재밌어가지고 관심이 봐서 가져왔는데, 얼마였죠? 반소매 티셔츠가 73,000원, 맨투맨이 137,000원, 반바지 97,000원, 모자 47,000원, 이 정도대 가격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떠세요? 저는 뭐잘 모르겠습니다. 안 사실 거 아니 저는 맞나요? 뭐 축구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손흥민 선수는 정말 대단하고 위대한 선수긴 한데 예.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시죠. 저는 뭐 그렇게까지 옷 사는데 돈을 쓰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근데 비싼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의견이 다들 갈릴 것 네, 같아요. 뭐 13만 원이면 아주 비싼 것 같진 않은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팔리는 걸 보면 알지 않을까. 또 이런 뭐 생각이 손흥민 들어요. 선수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사지 않을까요? 그 정말 위대한 선수니까. 예. 세계에서 제일 골 많이 넣은 선수 맞죠? 예, 올해. 올해. 예. 살라와 함께.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비싼 옷을 잘안 사서 네.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썸머리님이 차장님 말 조심하는 모습이 그러니까 보기가 좋네요. 손흥민 뭐 이렇게 비싼 거 아니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테러를 당할 수 말은 조심하셨지만 있는 네. 어떤 의도였는지는 다 티가 아니 나서. 왜냐하면 예. 제가 그렇게 비싼 옷을 잘 사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비싼 네. 옷을 잘 사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뭐 손흥민이고 뭐 이걸 떠나서 예. 비싼 옷을 잘 사본 적이 없어서 예,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기사가 하나 남긴 했는데, 오늘 장 분위기를 더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 출발 분위기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지수 하단을 1480 정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와, 지금 오늘 또 45포인트 하락하면서 2,400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2% 하락해서 출발하고 있네요. 뭐 800선 깨졌고 786포인트. 사실 어제 사실 시장이 좀 찜찜하긴 했었어요. 시장이 급락하면서 출발을 이제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거의 보합권의 마무리가 된 거니까요. 시장 분위기 매우 안 좋다 이렇게 보이고요. 동화님은 생각보다 좋다라고 또 이런 평가를 해주시네요. 미국이 4% 빠졌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미국은 오르고 빠진 거고 우리는 안 오르고 빠진 거니까 4%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도 삼성전자가 2%대 하락 보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시총 상위 종목도 다 2%대 하락 보이고 있네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오늘 하락 종목이 1,300종목이니까 전반적으로 그냥 다 빠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6만원 선도 깨졌는데 네, 59,600원입니다. 6만원 선이 깨졌고 9만원이 넘었었던 적이 있었는데 고점에서 한 40% 정도 지금 하락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지금 이게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진 것 같긴 한데 굉장히 큰 위기가 온 지금 상황 이런 것들을 반영했을 때 그래도 이 정도 하락이면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격이긴 한데 시장이 어디가 저점인지를 지금 예단하기 어렵게 만드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네, 수급 한번 보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개인 기관 순매수 쪽입니다. 개인 270억, 기관 500억 원 정도, 그리고 외국인은 800억 원대 순매도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순매수 쪽, 외국인 기관은 동반 순매도 쪽 방향 잡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매수가 매수인지 좀 잘 모르겠는 어쨌든 수반 수급 상황까지 좀 짚어봤고요. 그래도 뭐 연기금이 조금씩 사주고 있으니까 뭐 바닥권에서의 조금 매수라고 봐야 되나요? 매수를 좀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업종도 전부 다 그냥 파란불인 상황이고요. 일단 저희 분위기가 뭐 예상했던 대로 좋지는 않은데 네. 미국장 짚어보면서 오늘 전략들 차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이 나스닥이 어제 4%가 빠졌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 하락했습니다. 이거 뭐 사실 FOMC 이거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뻥카 같다고. 이게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비슷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75BP인데 오른다라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죠. 요새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계속 좀 드렸고 제가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렸고 방송에서 할 때마다 계속 좀 경계하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계감을 가지시고 좀 매도하신 분들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대응할 만한 수준이 올 수도 있어 보입니다. 몇몇 중요한 것들만 좀 짚어드리면 스위스와 영국이 금리를 올렸어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FOMC 이후에 BOJ랑 BOE 이거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 어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영국도 금리를 올리고 스위스도 이게 50년 만에 금리를 올렸다던가 뭐 하면서 야 이게 많은 국가들이 지금 따라가는구나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요. 애틀랜타 연은 제조 PMI가 마이너스 3.3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어저께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그러니까 뉴욕 연은에서 발표하는 제조 PMI가 마이너스가 나왔죠. 요새 제조 PMI가 마이너스, 물론 이제 아주 공신력이 있거나 하진 않지만 글쎄요. 다다음 주에 발표될 ISM 제조 PMI 어떨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애틀랜타 연은의 GDP 나우도 제로로 떨어졌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점차 이제 경기 침체 뭐 이런 우려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규 주택 착공이 -14.4%, 신규 주택 착공이 줄어들고 있다. 이제 앞으로는 주택 지표를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아까 좀 드렸는 좀 뒤에 드릴 건데, 아까 생애 최초 주택 LTV 80%로 늘려준다? 글쎄요, 이거 신호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오늘 나온 컬럼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처음에 이제 주식이 부러졌고, 그 다음에 크립토, 그러니까 가상화폐가 부러졌고, 그 다음에는 부동산. 부동산. 리얼 이스테이트. 딱 그랬는데, 거기 앨런 머스크가 진실이다. 거기에 댓글을 이렇게 달았거든요. 주택가격.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항공주가 급락을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여행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 라는 우려에 항공주가 급락했는데 항공요금이 하락했다라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항공요금이 하락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수요의 감소를 의미하는 거죠.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데 항공요금을 낮출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리오프닝이 우리보다 조금 일찍 시작된 미국. 지금 우리는 이제 비행기 타고 여행 가려고 막 여행권 알아보고 있지만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조금씩 생겨날 거예요. 그래도 뭐 놀러는 많이 가겠지만. 근데 미국은 우리보다 조금 더 리오프닝이 빨리 시작됐고 항공요금이 비싸다고 생각한 게 조금 됐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만 놀러 가자라는 수요의 감소. 이게 항공 쪽에서 지금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면서 뭐 어제 델타나 뭐 이런 항공주들이 8%씩 급락했어요. 여기서 수요의 감소를 좀 느낄 수 있는 거고. 주요 기술주들이 급락했고 테슬라가 8% 하락했습니다. 전 이게 뇌관이 되는 게 아닌가? 620불 테슬라가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반토막 났네요. 그죠? 그런데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할 때 테슬라 담보로 주식 담보 대출을 냈다. 네. 근데 그게 반대매매 나가는 가격대가 $600 미치다. 500달러? 뭐 500 후반? 뭐 그랬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대 공매도 엄청 쳐놨다. 막 그런 얘기 있었는데 글쎄요. 테슬라가 살짝 흔들린다라고 한다면 미국 증시 심리적으로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지금 가격대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테슬라가 8% 하락했다? 다른 것보다 많이 빠졌네?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지표를 보면 달러 인덱스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견조했죠. 왜냐면 금리 많이 올린다니까. 미국에 이자가 많으면 미국 돈 사가지고 지금 미국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달러가 급등했었는데 달러가 왜 떨어졌을까요? 경기가 안 좋아져. 미국 그러니까 그 나라의 돈의 가치는 뭐 두 가지. 뭐 유동성도 영향을 수급도 영향을 받겠지만 그 나라의 경기가 안 좋아지면 그 나라의 돈 가치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한 거고 어제 금리는 또 떨어졌습니다. 어제 막 금리가 확 튀어 올랐다가 다시 쭉 밀렸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침체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어제 제가 미국채 금리가 떨어진 게 이상하다. 중립금리가 3.5%인데 2년물이 3.2%라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시장은 경기 침체를 반영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채권시장이 주식시장보다 한 단계 더 빨리 움직였고 스마트하게 움직였습니다. 엔화와 유로화의 가치가 강세를 띠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일본의 BOJ를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지난주부터 엔화에 대한 투자를 좀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스위스와 영국이 금리를 올렸습니다. 스위스 죄송합니다. 50년 만이 아니라 15년 만이군요. 50년 만에 금리를 올린 거면 정말 대단한 건데 15년 만에 스위스가 금리를 첫 인상합니다. 일본이라고 용 쓰는 재주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국제유가가 한때는 112달러까지 어제
하락했다가 공급 부족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급등했습니다. 이거 사실 다 이게 미국이 이게 약간 미친 거예요. 재무부가 이란 석유 업체들과 중국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유령 업체들의 네트워크를 제재했다. 뭐 이란에 대한 제재 또 뭐 하면서 이거 정치적으로는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다시 2% 오르면서 118달러까지 올라갔어요.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마지막 남은 자산이 집이에요. 네. 지금 다 박살났습니다. 주식도 박살났고 코인도 박살났고 마지막은 집인데 파월이 내가 집 사지 말랬지 지금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4월에 미국 신규 주택 재고가 44만 4천 가구 그러니까 역대급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갑작스럽게 우리나라도 지금 집이 안 팔리고 있잖아요. 매물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매도하려는 사람들은 많은데 살려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 뭐죠? 그 양도세, 중과세 일부 유예해 준 다음에 매도 물량이 좀 일부 나오는데 그걸 살려는 사람이 없는 매물이 계속 쌓이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이 케이스 실러 부동산 지표를 보면 아직까지는 고점인데 여기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요 지표가 아닌 전미 부동산 협회 가격 기준으로 보면 부동산 가격은 이미 작년 5월에 꺾였다.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모기지 금리가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인 5.78까지 올라갔습니다. 미국이.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집을 살 수 있겠느냐? 지금 임대료 매매가 비율 매매가에서 임대료가 차지한 비중이 역사적인 고점 수준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물가 측면에서는 이게 고점 찍고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물가 측면에서 렌트비가 미치는 영향이 12월이 고점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연준은 이걸 노린 거예요. 인플레이션을 낮춰야 되잖아요. 집값이 계속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을까요? 안 되죠. 부동산에 대한 수요도 낮춰야 됩니다. 왜? CPI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렌트비가 차지하는 게 30%예요. 예. 그럼 이걸 낮추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기름값 낮추려면 기름값이 계속 올라가면 뭐 이렇게 돈을 못 쓰게 만들고 수요를 좀 죽이고 해야 되는 그런 노력도 해야 되는 거고 금리를 올려서 집값 올라가는 것도 연준은 잡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연준은 이거를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집값이 잡히면 하반기에 지금 수요도 약간 여기저기서 수요가 줄고 있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하반기에는 물가가 잡힐 겁니다. 하반기에는 물가가 잡힐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이제 전쟁도 끝나야 되고 모두 필요하고 모두 필요하고 하겠죠. 그런데 지금 같은 고물가는 잡힐 겁니다. 그러면 연준은 빅스텝 그러니까 지금 뭐 자이언트 스텝 그 다음에 이제 빅스텝으로 가고 빅스텝에서 올해 하반기 정도에는 물가 잡히는 게 보면 금리 인상 속도를 조금 줄일 겁니다. 네. 그럼 그때 되면 아마 주식시장은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집값도 잡혀야 되고 전쟁도 끝나야 됩니다. 뭐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뭐 중국과의 화해? 사우디와 화해?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능성이 조금씩 보이고 있는 징조들이 있어요. 7월 13일부터 16일 바이든이 사우디에 방문을 합니다. 네. 빈 살만 왕세자가 나이가 되게 어려요. 80년생인가 그럴걸, 80년대생인가 그럴걸요. 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자존심이 굉장히 세죠. 지금 미국과 자존심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미국이 확 눌러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다른 대안을 세우든지 어찌됐든 무언가를 가지고 사우디로 건너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유가를 잡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3,500억 달러의 미중 무역 관세 유예 기간이 아니죠. 그 관련돼서 7월달이면 그 법안의 기한이 끝납니다. 지금 무역 대표부에서 지난 5월부터 이거 어떻냐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결정하는 단계에 돌입을 했습니다. 7월에 끝나는 거를 연장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봐요.
그렇게 되면 옐런이 작년부터 이야기했었던 미국과 중국과의 관세 없애야 된다? 네. 이 부분 해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물가를 조금씩 줄여주는 뉴스가 되겠죠. 그런 뉴스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라는 거죠. 앞으로 당분간은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점점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거기에 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주 일정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BOJ는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구로다 총재가 무슨 이야기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전 최근에 일본 혼자 그 완화적인 통화 정책, 유럽조차도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했잖아요. 7월 달에. 네. 그런데 BOJ는 혼자 우리는 인플레이션도 발생 안 하고 괜찮아. 아, 물론 중국이 있죠. 중국은 오히려 금리를 낮추고 있죠. 네. 중국과 일본만이 2%대 물가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본 엔화가 달러엔 환율이 달러엔 환율이 지금 135엔대를 넘어서면서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고 그러니까 가장 엔화가 약세 20년 만에 가장 엔화가 약세인 지금 상황을 보면서 구로다 총재가 엊그저께 경제에는 마이너스고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아니 자기네들이 뭐 세계의 화살이네 뭐 해가지고 아베 때 일부러 엔화 약세 유도할 때는 언제고 엔화가 이렇게 2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니까 바람직하지 않다? 경제에 마이너스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쪽도 지금 약간 쫄았어요. 예. 미국이 75BP 올리니까 우리 이렇게 멍하니 있어도 되나? 멍청하게 가만히 있어도 되나?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겁니다. 오늘 구로다 총재가 무슨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일본 엔화의 방향성에 영향을 좀 줄 수도 있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안전자산 역할을 못할 겁니다. 유로화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 지금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지경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간 안전자산인 달러에 누가 이제 대안이 될 것인가. 네.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제 큰 폭의 하락, 엔화의 큰 폭의 그러니까 엔화 강세 이게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다음 주는 주요 지표 발표가 없습니다. 뭐 쓸데기 없는 지표들만 몇 개 나오는데 중요한 건 파월 의장 연설이 6월 22일, 23일 걸쳐서 있습니다. 예. 무슨 이야기로 경기에 대한 우려를 지금 경기 침체에 온다라고 해가지고 시장이 박살나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할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가장 중요한 건 22일, 23일 양일간 있을 파월 의장의 연설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주택지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미국의 5월 신규 주택 매매가 21일, 기존 주택 매매가 24일 양일간에 있는데 뭐 컨센서스는 다 조금씩 줄어드는 걸로 나와요.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거죠. 부동산 경기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6월 21일 날 한국의 수출 데이터 발표가 되고 23일은 한국 생산자 물가가 발표가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요 정도는 지표는 좀 봐두면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는 22일, 23일 파월의 연설에 좀 주목을 하자라는 일정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아, 차장님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네. 이번 주에 좀 약간 장이 너무 안 좋아서 스트레스 네.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주말에 저희 다 그러니까요. 뭐 그러니까요. 네. 네, 충전 잘하고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는 저희 곰 차장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채팅창 상단에 지금 보이시죠? 보면서 차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